주한미군, 우리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하면서 우리 정부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월급 안 받고 일하겠답니다. 이 문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12,000명 그중에 미군이 월급 주는 우리 국민이 12,500명 되죠. 네, 9,000명 정도가 이 중에 9,000명이 정도가 지금 예, 해당되죠. 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4월부터는 월급을 못 주니 무급으로 휴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통보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에 단체 통보를 했답니다. 단체 네. 통보를 했고 그게 또 미국법에 따라서 60일 이전에 무급휴직에 들어가려면 이 통보를 개별적으로도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통보에까지 들어갔다는 건데 네. 저 미국 측의 주장은 그거죠. 방위비,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그 에스더 국방장관이 미국이 받는 돈의 90%는 사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치 그 말을 증명이라 하듯이 네. 우리한테 방위비를 올려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없어서 심지어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들도 월급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를 찾아보면 네.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한 39% 가량이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누가 봐도 방위비 협상하는데 네. 뭐 압박용이라고 할까요? 근데 네. 이게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고 이게 노사 분규에서의 압박용은 되지만 저는 이게 미국 정부가 또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이런 압박은 네. 처음 보지만 미국엔 또 왕왕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의회가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셧다운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들도 무급식 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오바마 네. 행정부 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네.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네. 우리 국민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행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들어볼까요? 네. 주한미군은 그냥 회사가 아니고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일하는 저희들도 당연히 국가 안보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일단 우리는 일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주한미군이 받아들일 때까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무급으로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당연히 생계를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골모나 인질처럼 여겨져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협상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라도 한미 협상에 네. 걸림돌이 될까봐 우린 그럼 급여를 안 받고라도 일하겠다. 버티겠다. 네. 정말 우리가 인질이 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좋은 대단한 그 어떤 결단을 내리신 네. 거고요. 참 미국 측의 조치가 참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게 저러면서 한편으로는 건설비, 그러니까 방위비 지난해 쓴 것 중에서 건설비로 네. 남은 게 있답니다. 맞아요. 그 돈을 전용해서 그럼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실제 우리가 주는 분담금을 다 못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걸 또 우리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는. 유보금이 남았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주자는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를 네. 지급할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방위비 증가 요구가 네. 우리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5조 원, 6조 원 가까이 달라고 하고 네. 일본은 9조 원 가까이 달라고 하고 있어요. 네. 협상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꽉 막혀 있는 거죠. 6차 협상까지 했지만 네. 결국은 교착 국면이고요. 결렬은 아니고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들은 자 1.5조에서 2조까지는 그러니까 네. 2배 정도 가까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문제는 그 정도에서 타협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6배, 그러니까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을 네. 계속 요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는지 납득이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우한의 재외교포들이 내일 새벽에 들어와도 불가피한 이유로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답니다. 그렇죠. 우리 공관 직원들도 남기로 했고요. 이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